이것도 예전엔 잔디와 꽃이 무성했죠. 지금은 그저 폐허입니다만. 난 저 애가 싸우는 건 처음 보는데 얼마나 대단해? 네가 고전할 정도니까 기대해도 되겠지? 기대할 거 없어. 볼만한 것도 없고. 좋게 쳐봐야 여자아이가 시크려들고 휘두르는 수준이었지. 그럼 네가 전에 고전했었다는 얘기는 뭐야? 그 대충 휘두르는 시칼이 돌이며 강철이며 죄다 갈라버리면 고전할 수밖에 없겠죠? 하루씨의 대자아이 에너지는 이미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야. 나도 한번 검을 맞대보고 그나마 검술이 미숙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저 약해 보이는 여자애가. 저기 거슬리니까 비켜주세요. 어? 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싸울 거니까 말려들어 죽기 싫으시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방금 좀 소름 끼쳤는데? 매우 단순하고 심플한 강자의 기운. 그게 하루씨의 매력이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매력 같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야. 이대로 저 힘을 방치해버리면 하루씨는 계속 대자이의 워커인 채로 살아갈 테니까. 뭐, 어윈씨에겐 좋은 경험이 되겠네요. 앞으로 싸우게 될 야생의 대자이의 워커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괜찮을까? 들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거라면 상관없어. 난 하루 에스티아가 말이 통하지 않는 괴물이라길래 얼마나 대단한 건가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 그렇게 걱정할 정도도 아닌 것 같아서. 애초에 텐트 같은 데 가둬놓는다고 해서 얌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도 그냥 풀어주는 건 어때? 대자이의 워커는 커다란 위협인 만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불안감과 불만이 커진다. 그렇게 켄트한테 주의를 들었고 어느 정도 공감은 했거든. 또 너였냐? 물론이죠. 너무 걱정은 마. 하루씨의 대자이의 에너지를 정화시킬 방법을 찾을 때까지만 가둬두는 거니까. 하루씨도 그리고 릴리씨도 언젠가 레르펜느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게 될 거야. 그럼 그때까지 저 좁은 공간에 가둬둔다고? 곰팡이 피어서 치즈라도 만들 생각이야? 가능한 빠르게 방법을 찾을 거야. 약속할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 만약 너에게 다른 생각이 있다면 기꺼이 들어줄게. 지금처럼 바쁠 때 말싸움하지 마세요. 자, 하루씨도 벌써 저 앞으로 갔으니 빨리 따라가죠. 그래, 나중에 다시 제대로 얘기하자. 어물쩍 넘어가긴 진짜 잘한다니까.
3분 안에 널 건드리기만 하면 나의 승리! 말 바꾸지 말라고! 걱정 마. 난 너만큼 변덕스럽지 않아. 또 그렇게 잘난 듯이. 넌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잘난 면상에 시원하게 갈겨줄게! 나중에 불평하지 마!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리스처럼 평소에 불만을 표출해도 돼. 흥! 네가 소울워커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그랬어. 넌 아직도 소울워커가 되고 싶은 거냐? 그래, 뭐 불만이야? 너의 그 자유분방함은 소울워커의 무거운 의무를 질 수 없어. 그건 네가 멋대로 단정 지은 거잖아? 그대로 계속 힘을 바라면 대자야가 될 뿐이야. 생각을 고칠 게 아니면 소울워커가 되는 건 포기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건 네가 멋대로 단정 지은 거잖아. 잘난 대의가 없으면 소울워커가 될 수 없다? 통계학적 입증을 할 최소한의 표본은 있나? 너 혼자 뭐든 사실인 것 마냥 떠들지 말라고. 소울워커인 내가 최소한 너보다는 잘할 거다. 뭐든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아니야. 고집부리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만 하는 성격이긴 한데 고집이라면 너도 상당하다는 거 알아? 고집이 아니라 신념이야. 신념이 아니라 내로남불이겠지.
당신은...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잔디와 꽃이 무성했죠. 지금은 그저 폐허입니다만. 자, 이쪽이야. 따라와. 어윈, 네가 봤을 때 하루씨의 상태는 어땠지? 별거 없었어. 그냥 평범하게 산책이라도 나가는 줄 알았다니까. 아직 대자이어 워커로 각성하고 난 건 아닌가? 그랬다면 내 목이 멀쩡하진 않았겠지. 저기, 어윈씨.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래, 뭘 그리 걱정하는 거야? 혹시 뭔가 있었다면 제게만 살짝 말해주세요. 어디까지 날 의심하는 거냐?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네부씨, 저쪽 하늘을 보세요. 저건 풍선에 매달린 바구니인가? 언제 저런 걸 준비했지? 자주 결계를 드나든다고 생각했더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군요. 하지만 이상해. 풍선 정도의 부력으로 바구니에 사람을 태운 채 하늘로 오를 순 없을 텐데. 아무리 저 정도의 양이라지만 저건... 아니요, 네부씨. 어윈씨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윈씨는 대자여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매우 잘 알고 있어요. 대자여 에너지를 쓰는 방법이라니... 다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윈씨는 뭐든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걸 잡아내려야 합니다. 그렇군. 네 중력이라면 충분히 저걸 멈출 수 있을 테니 부탁한다, 켄트. 네, 맡겨주시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저도 가서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네부씨, 어떻게든 끌어내렸습니다. 어휘는 네부씨가 잡아주세요. 채, 시간은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쫓아온 거냐? 대답해라, 어휘. 하루씨는 어디에 있지? 글쎄,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그렇다면 잡아서 불게 만들 수밖에 없어. 그래, 맞아. 이번엔 네가 술래야, 새치머리. 한번 3분 안에 날 잡아보라고. 장난칠 때가 아니야. 지금이라면 용서할 테니까 빨리 하루씨가 어디 있는지 말해. 그러니까 네 실력으로 날 직접 붙잡아서 울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래, 넌 끝까지 장난이라는 거지. 미안하지만 지금 난 장난칠 상황이 아니야. 봐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술래 잡기는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해보자고. 대단한데? 이 공원의 지리는 미리 다 파악해뒀는데 이렇게 빨리 잡히다니.
제 결계를 이 주변에 집중시켰습니다. 숲을 위해 숨어 다녀도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아, 맞아! 아, 결계가 있었지! 아, 그걸 깜빡하고 도망 다녔네. 이제 술래잡기는 끝났다. 약속대로 하루씨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말해. 알았어, 말하면 되잖아. 하지만 그 전에 한마디만 할게. 빨리 말해. 그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엔 내가 이긴 것 같네. 뭐? 잠깐만요, 네브씨, 이건 분신입니다. 그럴리가. 분신을 두 개 만든 건가?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어윈 씨의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은 말이야, 무언가 학습해둔 것이 있으면 급할 때 무심코 그 지식에 의존하는 법이거든. 몸에서 팔이 떨어지면 분신이다. 이 명제를 반복적으로 학습시켜 놓으면 몸에서 팔이 떨어졌다는 전제만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분신이라는 결론을 내기 마련이지. 그럼 단지 사람들을 속이고 싶다는 이유로 저한테 팔을 잘라달라고 했던 건가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제정신인 것만큼 지루한 것도 없거든. 너도 어때? 이왕 이렇게 나온 거 좀 더 재밌게 살아보지 않겠어? 아니요, 전 지루한 걸로 충분해요. 채, 재미없기는. 이것도 예전엔 잔디와 꽃이 무성했죠. 지금은 그저 폐허입니다만.